제가 받아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을 받아야 된다. 네.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, 솔직하게. 그 안씨가 중에 너 형제자지, 엄마 형제자지. 누구 하나 또 죽어야 장난 그만할 거야? 어, 관심 없잖아, 너한테. 넌 안씨 집으로 다 올라가. 알았어. 알았지? 그럼 실컷 놀고 가.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. 내려 앉아. 가자. 예? 나는 힘들어서 못 뛰겠다. 힘들어서 못 뛰겠어요. 아유, 나 숨 쉬는 거. 숨 쉬는 것도 되고, 허리도 구부러지고, 정신도 힘들고. 여기 아프지. 거기 아프지요.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? 영희야 물어보면 안신지 예신지 알려줘. 안씨 가정에서 오셨어? 손녀 살리자고? 그럼 이걸로 부르면 돼. 할머니, 할매가 칠성에 물 떠놓고 많이 빌어서 자손들 명 이어주려고 빌었는데 서방도 내몰라라, 자식도 내몰라라. 할머니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몰래 몰래 많이 빌었다. 근데 다 없다 하고 내 탓이라 하고 그래서 빌어놨던 칠성에 원정이 하도 생겨서 그거 니도 내 팔자랑 똑같으니 아가 공덕 삼천 많이 들여서 이 가정 지키라고 왔는 것이 이래 될 줄 몰랐다. 네가 신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그래도 대신이다 불사다 이름 지어서 내가 뭔가 도와주려고 왔었는데 나도 힘이 없고 칠성에 묶여있고 산신의 선왕에 다 묶여있으니 내고 대신에 병이 들어서 안 풀렸으니 오늘은 풀고 가자고 할머니 불렀으니까 제자 몸에 있지 말고 할머니 오늘 제자하고 실컷 풀고 손녀랑 풀어서 할머니 극락왕생 갑시다. 가서 꼭 많이 닦으세요. 그럼 제자고 실컷 풀어보세요. 천천히. 할매가 뭐 때문에 자손한테 왕래하는지도 몰라주고 내 새끼 죽을까봐 내 빌은 공로로 나도 풀고 너도 풀어 공덕들여 저 자손들 지키라고 한 죄밖에 없는데 나도 묶이고 니도 묶였다. 나는 잘 풀어서 칠성에 고만 풀어줘도 닦아서 니한테 명 이어주고 복 이어줄 건데 신이라고 묶어놓고 단지 속에 가다 놓고 그렇게 하니 니도 벌받고 나도 벌받고 이러다가 내 새끼 죽을까봐 이러다가 내 저기 외손녀들 죽을까봐 노심초사했다. 나도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. 그렇지요.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. 맞습니다. 어째 그런 거 안 되려고. 맞습니다. 나는 신을 하자 온 게 아닌데 우리 손녀 무당시키자고 온 게 아닌데 다 어디 가면 무당해라 신 받아라 내 손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모아가 빚내가지고 다 해봐도 이러다가 내 손녀 죽을까봐. 할머니 손녀 살려줄 테니까 할머니 옷도 한벌 받고 가시고 신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런 명패 다 내려놓고 손녀하고 실컷 풀고 갑시다. 할머니 오늘 마지막으로 풀고 가는 겁니다. 예. 놀아, 그냥. 천천히, 이렇게. 아이고, 오자마자도 썩고, 내 손녀 살려줘. 꼭 솔직해야 돼. 손녀 살려줄 테니까. 그냥 울지 마래. 손녀 살려줄 테니까, 네. 할매, 갑시다. 그래, 내 요거 풀고 가면 되나. 자, 할매, 핑크색 입고요. 좀 놀다 가세요, 손녀가. 가실랍니까? 갑시다 그럼. 후. 후. 후 인사해.
없어? 물론 재미가 있어. 누군데 재미가 없을까? 몰라. 응? 아, 저 점만 먹고 갈래. 누군지 알아야지. 점만 먹고 가든지 예시집 조사인지 안시집 조사인지 알아야 돈을 주지. 네가 이 집 조사인지 저 바깥에 잡신인지 네가 소속을 안 밝히잖아. 어?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지. 응. 어? 말이 안 나와. 말이 안 나오지. 모르니까 말이 안 나오지. 그래서 전 그러니까 왜 전에 먹냐고. 니네 이 집 조상도 아닌데. 응? 밖에서 먹으면 되잖아. 네가 부탈 때 따라오고. 그지? 신이라 이름 짓고. 네가 신을 모르니까. 어? 그 말명으로 허주 허신으로 길에서 구 끝에 따라온 이 조상아. 말명아. 어, 걸기야 이것저것 다 먹고 걸식하고 잔치집마다 다 다니고 군판마다 다 기웃기웃거리고 내 먹고 안 줘? 뭐라고? 내가 갈 곳이 없어. 갈 곳 없다고 이 집에 와? 왜가 얘가 너무 착하더나? 그래도 어? 얘는 먹을 것이 그래. 어. 네가 머리 터져 죽은 거 아니야? 응? 네가 머리 터져 죽으니까 얘가 머리 아프고 쟤 머리 열게 하고 네가 상문 주당에 걸리 머리 터져 죽어 이 사자야. 그래서 이 집에 굿할 때 어? 하얀 치마 입고 불사대 신이야 이름 짓고 할머니 갈 때 네가 끝에 따라왔다는 얘기야? 쫄렁쫄렁 따라와서 하얀 치마 뒤에 이렇게 쫄렁쫄렁쫄렁 갈 때 먹을 수 있더라고. 그래서 뒤에서 얻어먹고 그 집에 살아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네가 중앙도 왔다, 안방도 갔다, 네가 그 집에 터줏 대감처럼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었지. 그지? 아무도 모르잖아. 아무도 모르지, 안 보이니까. 아, 얘는 꼬박꼬박 지 신랑 재산을 잘 챙겨준다고. 배불리 먹을 수 있거든. 만난 거 겁나면 더. 그래서 1년 제사 한 번씩 지낼 때마다 그 뒤에서 저 신랑도 못 먹게 네가 다 먹잖아. 맛있는데. 그러니까 네가 다 먹잖아. 아싸, 이제 안 올게. 어머, 죽는다. 어, 갈기걸 찢어 놓을 거다. 어, 나도 애기 저렇게 될 줄 몰랐어. 아, 그러니까. 그걸 알고 있어? 미안해. 어? 야, 안녕이는 그렇게 될 줄 알고만 신고 됐어? 밖에 철아 한 개만 갖고 와서. 하나만. 자, 따라가. 감사합니다. 알았어. 오, 됐다. 처음에 왔던 애기랑 그 할머니까지는 너가 조상이야. 지금부터 너가 조상이 아니고 허주 신들이야. 네가 신을 굿을 두 번 하면서 신문이 열리고 헛것들이 오니까 네가 신당을 뭐 작게 하든 조금이라도 모셔놓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고 그걸 모시고부터 네가 몸이 더 아프고 힘들고 정신없게 했잖아. 그럼 허주들이 지금 다 따라온 거야. 그럼 잘못된 거지. 아까 그랬지. 기문이 열리고 신문을 열어야 되는데 기문을 열면서 허주들이 니를 자꾸 갖고 놀아. 그래서 너 조상도 이 허주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야.